지난해 강원도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시장 한파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서영 기자입니다. 올해 대학교 4학년인 최승수 씨. 취업을 위해 자격증과 어학 공부에 매달리고 있지만 걱정이 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시장도 불안한 데다 취업 준비와 진로 상담의 기회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거를 못 해보고 교수님들도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학교 자체를 못 가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랑 면담할 기회도 없고.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내 취업자는 79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7천 명 줄었습니다. 고용률도 1.5%포인트 하락한 60.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대기업의 신입사원 공개 채용 비율도 크게 줄어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공개 채용 비율은 2019년 하반기 49.6%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0.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선호하지만 실적으로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서. 여기에 외부 환경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IT나 제약 분야 기업이 충분치 않은 것도 취업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대학이 모두 나서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유치하고 양질의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강원도 내에 이런 번듯한 미래지향적인 기업들이 있으니까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을 지자체는 만들어 나가고 결국은 대학은 지역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요 두 개가 이제 같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기 회복과 기업의 고용 회복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취업 시장 한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